우리 김영호 회장님이 잘 그 중앙단위에서도 잘 알려져 계시고 이제 이 전통시장 보호 정책은 더불어민주당이 해낸 것이 참 많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뭐 이 온누리 상품권마저도 유통 질서도 어지럽고 또 대기업에서 기업 자체가 어렵다는 핑계로 또 이 사드 이후에 이 중국과의 그 교류가 힘들어지면서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서마저도 그 예산 배정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인색해졌습니다. 그래서 지금 더더욱이 더 어려우실 것 같고요. 우리가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은 정말 절실합니다. 이 부정부패가 가득하면은 돈이 지하로 숨습니다. 5만원권 지폐를 발행했는데 5만원권 지폐는 발행하자마자 숨어버리고 등장을 안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. 그만큼 우리가 부정부패에 익숙해 있고 이 땅이 그래서 그 부정부패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서민에게 기회도 없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열리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부정부패를 청산하자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언론개혁하자는 것이고 정치개혁하자는 것이고 또 제대로 재벌개혁해서 재벌이 번 돈이 서민에게도 기회로 돌아오고 같이 잘 사는 그런 상생경제를 풀어가자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지금 이 전통시장 살리기에 대해서도 치밀한 계획을 다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게 또 문재인 후보에게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. 사실은 문재인 후보가 누군가가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만 대통령의 비서실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맥을 틀어지고 있는 곳입니다. 그곳에서 국정운영 경험을 하셨고 또 제가 다음 대표 시절에 최고위원을 하면서 이분이 참 경청에 능하시다. 듣기를 참 즐기신다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늘 이렇게 어려움 그러니까 호소하는 것을 잘 들어주시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 서민경제의 애환을 그 다음 정부에 맡겨주시면 잘 듣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대책을 수립할 것이고요. 또 무엇보다 여기에 그 화재 사건 이후에 대책 수립에 대해서는 가급적 뭐 이런 주차장을 활용해서 임시상가를 개방해야 된다 할지 이런 것들은 우리 대구시당과 또 김부근 의원님 아까 기재위 소속이다 하셨기 때문에 네, 중앙정부와 이 지방정부가 서로 협조를 해서 피해 복원이 조속히 되도록 그래서 우리 상인들께서 다시 이렇게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우선적으로 힘을 쏟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네.